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주차에 나올 법한 파트 5, 6 예상 문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일단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총두 세트가 있었죠? 토요일 날 파트 5 이런 문제 나왔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임직원들이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트레이닝을 했고 또 트레이닝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조건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우리 트레이닝 하자라고 하셨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주지 못한 꼴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그냥 하자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트레이닝 세션을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 매번 했던 업무 관련 자료, work related materials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열심히 보라고 독려를 하자. 그러면 금방 익숙하게 쓸수 있을 거야. 이런 해결책 가능했겠습니다. 무능력자 시원하게 적중했네요. 일요일 날은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너무너무 많이 노출된 판매 시 발생 문제에서 홍보 문제 시원하게 적중했습니다. 파트 6에서는 토요일 날 폭탄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네, 굉장히 이날 시험 보신 분들 당황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올해 초에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제품을 홍보할 때 유명 연예인을 고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가 아니고 장점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을 할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제가 찍어드렸던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실 수는 있었겠으나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풀로 써놓았으니 이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이거 임직원 컬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옵션 3개가 주어졌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고 하나는 오르가나이징 스킬이었습니다. 덴농 컬을 그대로 아니면 계획성 컬을 그대로 답변에 갖다 넣어서 우리 시원하게 잘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하여 저번 주에 적중률은 97.5%였군요. 네, 여러분 이번 주는 더 높은 적중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트 5, 6 문제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총두 세트가 있죠. 큰 카테고리별로 어떤 거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안내 공지동요 매주 중요하고 문제야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잘 보고 가시고 시공간 부족 그리고 의견 수집 꼭내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들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 가셔야 될지 지금부터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내 공지동요. 어떤 정보를 알리시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바라는 행동이 있어서 아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선택을 하신 후에 들으신 내용을 여기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직원들한테 좀 종이를 아끼라고 안내 공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Saying that they should save paper when working. 그 다음에 우리 한 단어만 더 챙겨볼까요? 공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 그 이슈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종이를 아끼려고 노력하겠지. 이 얘기 하실 때 notice란 단어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Then they will notice this issue and try more to save paper. 이 얘기를 해주시는 순간 점수가 뿅더 올라가겠습니다. 판매 시 발생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고객들이 화가 날것 같아. 아니면 화를 내고 있어. 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일단 화를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사과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사과를 했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어. 어떡하지? 그러면 계속 뭘 갖다 바쳐야 됩니다. 선물을 주시든 할인 쿠폰을 주시든 미안하니까 보상하자는 거의 대부분 쓸수 있거든요. 어떤 보상을 하실 수 있는지 꼭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일반 홍보에서는 할인 아이디어, 무료 이용 기간 제공하자 전단지. 할인은 못할 것 같아 라는 조건이 없다면 대부분 홍보 문제에서 쓸수 있는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전단지는 광고는 이미 했는데 우리 가게를 어떻게 알리지? 이런 상황이라면 전단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단지로 충분히 알리실 수 있겠고, 예.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한 번만 써보면 우리가 대박이 날것 같은데 몰라서 안 사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일주일 무료 체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그렇게 샀어요. 집에 촛니 바이크가 있는데 일주일 여러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해드릴게요. 샀어요. 샀는데 한 이틀 해보니까 어머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만족했어요. 그래서 구매 확정했습니다.
일주일 무료 체험 기간을 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까지 꼭 얘기해 주세요. After the period 기간 후에 if they are satisfied 만족한다면 they will buy it. 그럼 돈 버는 거죠. 여기까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무능력자. 무능력자는 저번 주에 사실 나왔었기 때문에 뭐 또 나오기는 제 생각에는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챙겨가시고 무능력자라 함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인 거고 트레이닝 세션을 하시거나 얘 안 챙겨가시는데 얘도 꼭 같이 챙겨가셔야 돼요. 트레이닝 세션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이걸 열심히 숙지하라고 하면 그들이 정보를 숙지를 하면 더 일을 잘하게 되겠죠.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잘 다루게 되겠죠. 얘도 중요한 아이디어니까 잘 챙겨가시고 문제야 나온 지가 조금 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러지 좀 말아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요. 복도에서. 그러면 I think we should make an announcement asking not to make nois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자꾸 문제성 행동을 한다. 고객들한테 막 워닝 주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고객들이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그 일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거 옷을 정리하지 않는다 가게가 어지럽다 네 이런 문제 나왔다면 알바생들한테 시키셔야죠. I think we should have more staff members arrange clothes in place. 그러면 가게가 더 organized 해지겠죠. 문제 잘 보고 가시고 마지막 시공간 부족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시간보단 공간 부족이 훨씬 더 자주 나오고 공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더 큰 공간으로 대체할 수는 없잖아. 대체할 시간이 없잖아. 이런 조건이 많이 껴 나오니까 그 같은 공간으로 이벤트를 한번 더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는 10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두 번 진행하시면 We can accommodate twice more people 두 배 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컨덕터 서베이를 어떻게 문장으로 불리시는지 의견 수집도 안 나온 지 조금 됐으니까 잘 꼼꼼하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6에서는 이번 주 두 세트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예상되는 문제는 역시 비즈니스 타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현강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날 확률을 높이시는 방법 토요일이 더 쉬울까요? 일요일이 더 쉬울까요? 오전이 더 쉬울까요? 오후가 더 쉬울까요? 평일? 주말?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절대 시간이나 요일로 여러분 난이도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공부한 문제를 만날 확률을 높이시려면 한 주에 두 번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시험이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이 날 확률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상 높은 거죠. 처음에 돈이 한 15만 원 돈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난 얘 정말 이번 주에 만나고 싶어. 이번 주에 시험 끝내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에 두 번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번 주 두 세트밖에 없답니다. 네. 교육은 안 나온 지 좀 됐지만 1년 내내 스테디 퀘스천이니까 잘 보고 가시고요. 기술이 교육에 미친 장단점 중에서 단점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니까 단점 동사 위주로 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학교에서 뭐 이런 걸 제공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의 맥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과외 활동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뭐 공을 차든 봉사활동을 하든 extra curricular activities 이런 거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팀 스포츠를 하든 간에 일단 공부하는 것보단 재밌어요. 책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축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소셜라이즈 하는 방법 배울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면 공부에 그 다음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것보단 이렇게 또 말을 계속 풀려가시고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것도 중요한데 이건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써먹으실 수 있어요. 사교육 비용 아낄 수 있다. 그쵸? 스페인어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공짜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학원비 안 내도 되는 거죠. Students can save their money on private education.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금방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타입은 임직원의 퀄리피케이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입니까? 이고 크게 세 개로 나눠놨어요. 지식, 경험류, 잘난 거, 난놈퀄. 성격이 좋아, 긍정적이야, 사회성이 좋아, 된놈퀄.
사람이 체계적이에요. 항상 준비성이 좋고 계획성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성 퀄. 이러한 퀄리피케이션이 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고, 저번 주는 됐는거리 그대로 나왔었죠. 퀵하게 훑자면 지식 경험류가 있으면 일을 속히 잘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서 성과를 잘 냅니다. 일단 이 세 문장은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꼭 챙겨가지고요. 얘는 큰 맥락으로 두 가지를 챙기시면 되는데, 성격이 좋아요. 그러면 협업이 원활해지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업무장 분위기가 파이팅이 넘치고 긍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성과를 잘 내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계획성 컬은 일단 이 형광펜으로 써져 있는 이 아이디어 두 가지만 챙겨가서도 승산이 있고요. 보통 뭐 옵션을 세 개 주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일까? 그러면 좀 착한 문제인데, 임직원이 계획성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버리면 이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거의 무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세 가지 카테고리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난놈 된놈만 챙기지 마시고 계획성까지 꼭 든든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좋은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팀원들이 배워서 더 일 잘하는 팀원들이 되고, 그러면 팀원들이 팀장님 존경하고 그 팀장님은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플로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런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와야 그 다음 풀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 만족도 상승 요소. 회사가 뭘 주든 상관없어요. 뭔가를 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임직원들 동기부여 머리베이트 할 것이고, 보상받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회사 갈 맛 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도 더 효율성 높게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디어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나온 지가 좀 됐지만 빈도가 그렇게 높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여러분,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어요? TV 광고가 짱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Information on TV is exposed fast. Why? Because many people watch TV almost every day. 라고 좋아 좋아 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이거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면, TV 안 키면 못 보잖아. 말 되죠 여러분, 그쵸? People are exposed to information on TV only when they turn it on. 둘 다 말이 됩니다. 앞뒤 연계를 잘 해주신다면. 그래서 동그라미 세 개 쳐져 있는 거는 이 세 개 미디어 세 개 다 쓸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 개 쳐져 있는 아이디어들 위주로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인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동영상에서 파트 6 비즈니스 문제 또 한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이따 문제 풀이할 때 뵐게요. 네, 여러분 비즈니스 문제 중에서 직업 만족도에 관한 문제를 오늘 하나 풀어보실 건데요. 이런 문제 준비해왔습니다. 질문 볼까요? When deciding whether to take a job offer, 이 회사에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중요합니까? Is it important how old the company is? 이 회사가 몇 년 됐는지 중요한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why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준비 시간 15초, 답변 시간 60초 맞춰서 시험장 빙의하시고 문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시고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Begin preparing now.
네, 여러분 60초 알차게 잘 채워보셨나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 챙겨왔는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사가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면 그들의 성공 아니면 경험으로부터 내가 많은 업무 스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했겠죠. 두 번째로 안정적이겠죠. 바로 뭐 저번 달에 생겨난 회사다. 그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회사라면 조금 더 탄탄하겠죠. 우리 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워딩으로 풀수 있을지 볼까요? 안정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도 명확히 안 떠오를 수 있고. 의견 얘기하시고 이유가 몇개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해놓고 여기서부터 퍼즈가 시작되죠, 여러분. First,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뭐? 우리의 베프, 이프를. 일단 뱉으시고 질문 좀 카피를 해주세요. 만약에 회사가 오래됐다면 그들은 전략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면 나는 그걸 learn, 배우면 나는 뭐가 될까요? 일자라는 인력이 되겠죠. 프로페셔널해질 것이야. 두 번째로 신생회사보다는 오래된 회사가 아무래도 좀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망할 확률이 적을 것이다. The old company has less risks. 아니면은 뭐 less chances. To be out of business. 망할 확률이 적다. 네. 그러면 나는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여기군요. 이 단어. My job status would be stable. 네. 여러분, 이 전체에서 저 마지막 문장 저거 하나만 챙기셔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아예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리하여 직업 만족도에 대한 비즈니스 문제를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파트 5, 6 준비 잘 해가셔서 목표 달성 한 번에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